세계적으로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쾌지수 올라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더운 날씨를 피해서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체중까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 휴가 계획을 잘 준비하는 것은 휴가를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 계획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여행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앱이 바로 노션이죠. 노션은 여행 플래너와 같은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노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단점은 블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역시 한눈에 들어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눈에 모든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많은 기능과 다재다능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즐거워야 할 휴가 계획 만들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지 않고 아주 주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휴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비주얼 씽킹과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카드 기반의 생산성 앱 스크린탈을 통해서 여름 휴가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탈은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뛰어난 비주얼 씽킹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노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션은 데이터와 문서의 구조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스크린탈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쉽게는 노션은 엑셀과 노트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고 스크린탈은 파워포인트와 메모장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행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쁜 계획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노션이 더욱 유리하고 중요 정보를 한눈에 보고 자칫 정신없을 수 있는 두 가지에서도 계획서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위한 실용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스크린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스크린탈의 경우 노션의 페이지 기반과 다르게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카드의 주요 정보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스크린탈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여행지, 숙박, 교통, 관광, 식당, 예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찾는 과정이나 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여름 휴가 계획을 스크린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중순 아일랜드와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탈에서 먼저 여름 휴가 계획 보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선택해서 표 만들기를 선택하고 일정을 만들어주고 해당 내용을 채워가면 쉽게 여행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준다는 개념으로 채우시면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경우에는 노션에서 정리해서 해당 페이지 링크를 갖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된 표에 여행 첫날인 7월 14일 비행기 스케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시고 비행 스케줄을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화면 저장하기로 찍은 다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사 연락처, URL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추가해놓으면 만일의 사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에 카드를 하나씩 넣을 수도 있지만 여행 계획을 만들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카드로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스케줄에 맞도록 넣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내용별로 리서치를 먼저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별로 정리한 카드는 색상을 통일시키면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광지와 맛집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FC의 악동, 코너 맥그리거의 고향이자 영화 원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아일랜드 더블린은 위스키, 기네스 맥주와 더불어 책과 음악이 가득한 낭만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가족여행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에 박물관 정보를 입력해주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구글맵 정보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정보들을 찾아서 카드로 만들어주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광지 카드와 식당 정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해당하는 카드를 동선에 맞추어서 관광 일정에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알찬 내용을 일정에
채울 수 있습니다. 스크린타는 공유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퍼블릭 기능을 통해서 웹페이지로 활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 계정은 총 두 가지로 $339 1회 결제로 평생 사용이 가능한 평생 회원과 프로 계정의 경우 월간 $6.99로 연간 $83.88가 매년마다 결제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그동안 다른 제품들은 체험할 수 있는 맛보기 기능이 있는데 스크린탈은 지원해주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스크린탈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4일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추가 정보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보다 강력한 생산성 앱을 찾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스크린탈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